안녕하세요. 소영수제 화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대품 화분의 커다란 작약꽃을 제가 칠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핑크색하고 레드를 통일해서 통일감 있게 칠해보겠습니다. 커다란 꽃다발처럼 칠해볼게요. 자, 오늘도 제가 열심히 편집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20분 때 넣느라고 이 3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최대한 많이 커팅을 하고 그리고 20분 대로 제가 최대한 넣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많이 쓰는 이 핑크색 물감을 들고 왔어요. 도자기 물감은 도자기 전용 물감은 일반 물감하고 달라서 돌가루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감이 굉장히 일반 물감하고 다르게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완전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해 주세요. 자, 이 핑크색 물감은 그 물감 중에서 도자기 물감 중에서 가장 많이 떡이 지고 뭉치는 물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물감을 쓰는 이유는 색이 잘 안 날아가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처음 칠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붓질을 하면 할수록 점점 떡이 지고 어려워지는 색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영상 보시면 제가 앞에 먼저 물을 바르고 있죠. 자, 보시면 물기를 먼저 내고 그 위에 물감을 잘 풀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먼저 내주고 붓질을 하면 이게 흙 자체가 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붓질이 잘 안 돼요. 근데 물기를 먼저 내면 물기를 내고 그 위에 물감을 바르면 자연스럽게 발린다는 거,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보통 가마가 있으면 초벌을 먼저 굽고 하시는데 저는 가마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먼저 채색을 하고 가마방에 가져가서 초벌을 굽고 재벌을 구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실 거면은 이 화장토 위에 붓질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화장토가 밀리지 않도록, 벗겨지지 않도록 물을 너무 한 곳에 많이 바르시면 안 되고, 붓질을 할 때도 너무 한 곳에 치우쳐서 바르게 되면 밑에 화장토가 밀려서 벗겨집니다. 이게 초벌을 굽고 나서 하시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마가 없기 때문에 초벌을 나중에 구울 거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먼저 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먼저 내고 물감을 칠을 해줍니다. 그럴 때 붓질 조심하시고요. 너무 한 곳에 많이 묻히게 되면, 물이나 이런 걸 많이 묻히게 되면 화장토가 벗겨진다는 거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는 수채화 같은 형식으로 칠을 해주죠.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하이라이트하고 가장 어두운 다크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나중에 불에 구웠을 때 깊이감 있게 붓질도 나오고요.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깊이감 있게 나와서 꽃 자체가 약간 뭐랄까요,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칠해줍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중간색이에요.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진해 보이시는데요. 이게 마르면서 이 물기가 마르면 이렇게 돼요. 물감 자체가. 그래서 내가 어디 칠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딜 칠을 했는지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칠한데 또 칠하면 그 부분만 쨍하게 너무 진하게 나오고요. 불에 구웠을 때 아니면은 막 벗겨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초벌을 먼저 한 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색으로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 어두운 부분으로 해서 레드에 물을 섞지 않고 진하게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작약꽃은 불에 구웠을 때 붉은색 작약이 될 거고요. 밝은 부분은 핑크색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약간 깊이감 있게 꽃잎이 이렇게 깊이감을 더해주겠죠. 그리고 제가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칠하는 이유는 붓질이 쨍하지 않고 불에 구웠을 때 그 붓질이 더 많이 함으로 인해서 더 깊이감이 있게 고급스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 공방에서 배웠을 때는 한 번에 회구로 그라고 해서 색깔도 한 번밖에 못 썼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붓질이 쨍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겹쳐 발렸더니 또 겹쳐 발린 부분이 너무 또 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게 이런 수채화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런 식으로 해서 채색을 하면 불에 구웠을 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이 나도록 구워지고요. 그리고 깊이감이 저절로 붓질이 돼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구워집니다. 제가 앞쪽에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요번에 불에 구워 나온 영상이에요. 화분이에요. 굉장히 진하게 잘 나왔죠. 제가 평상시 작약꽃 핑크색 연한 작약꽃보다 요번에는 조금 진하게 붉은색이 더 많이 들어가게 칠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선명하게 아주 타오르듯이 예쁘게 나왔어요. 깊이감 있게. 자, 이렇게 해서 중간색까지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연두색, 밝은색으로 연두색,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 초록색에 물 많이 타서, 그리고 청록색 들어갈 거고 가장 어두운 색은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줄 거예요. 자, 이게 큰 기물이라 굉장히 커요. 이게 원래 마르기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20cm가 훨씬 넘는 건데 불에 구워 나오니까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넣어줄 거고요. 색깔을 꽃 색깔을 뭐 여러 색 쓰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꽃다발 형식으로 해서 풍성한 느낌으로 같은 색으로 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같은 색으로 칠할 때는 나중에 어두운 부분을 잘 찾아줘야 이게 입체감이 산다는 거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비 부분도 칠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 으로 해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같은 색 위주로만 쓰고 있어요. 핑크색하고 레드색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파리만 칠해주면 완성입니다. 깔끔하게 작약 꽃다발 같은 느낌하고 거기에 또 어울리게 비슷한 색으로 나비로 해서 이렇게 칠을 해주겠습니다. 사실화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이렇게 칠하고 싶은 대로 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도 구독자님들도 칠하고 싶은 대로 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비슷한 톤 두 가지 세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그림을 여러 가지 안 넣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 또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가끔씩 또 제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하는 때까지 계속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앞에 제가 지금 7개월째인데 영상을 지금 제가 100개가 훨씬 넘는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칠하는 방법 어느 정도 아시죠? 아, 요즘 구독자님들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채색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렸더니 이제 마스터 하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 일단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음악 들으면서 시청해 주세요. 어떻게 제가 칠을 하고 마무리 하는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아셔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드 물감이 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색깔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핑크색 계열의 이런 느낌도 굉장히 이쁘죠. 만약에 이런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이렇게 핑크색 느낌을 원하시면 저처럼 마지막에 진하게 레드에 물을 안 섞고 그냥 칠을 하지 마시고 물을 섞어서 연하게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좀 진하게 하고 싶어서 제가 포인트로 진하게 하고 싶어서 레드를 조금 더 마지막에 물을 안 섞고 마지막 포인트를 칠을 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빨간 게 싫으시다 하시면 물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빨간색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음악 감상하면서 음악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많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직 영상 많이 남은 거 아시죠? 제 목소리가 또 너무 많이 나면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보시라고 먼저 저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